제가 뭐 스터디 클럽에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달러가 중요한 이유가 모든 원자재가 달러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관적인데 이게 뭐냐면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겠죠. 달러가 약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자재를 원래는 유가 한 75불에 사야 되는데 80달러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다시 인플레이션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금 계좌에서 올해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나스닥, 코덱스,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골드 이렇게 보유 중인데 나스닥 다 팔아야 하나요? 나스닥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도 다 팔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걔들이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더라고요. 아, 오늘 시장에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지금 아무런 포지션 또 취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며칠 동안은 그냥 즐기세요. 그냥 현금 내가 보유했다 즐기자 뭐 이렇게 가세요. 그냥 나스닥이 17,000을 빠졌어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지금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시장이 어렵습니다. 영상 댓글 외막으심 유사투자 자문업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댓글 통해서 양방향 소통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런 무료 공개 라이브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료 회원들만 모아놓고 라이브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 스터디 클럽이야 어쨌든 종목 얘기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 보는 법이나 주식에 대해서 강의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방향 채널로 아직 넘겨놨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는 어쨌든 절대로 종목 얘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 뭐 채권이나 금리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피드백 받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죄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럴 때 실적 좋은 정상기업만 제자리 찾아가겠네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신뢰도를 잃어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먼 돈들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의 애플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한국의 삼성 사실 거예요? 어떤 거 사실 거야? 애플? 삼성? 여러분들 의견 한번 남겨보세요. 애플 사실 거예요? 삼성 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폭락이 왔다라고 하면은 100명 잡고 물어보면은 90명이 애플 산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도를 갔어. 100명 붙잡아놓고 삼성 살래? 애플을 살래? 이러면 뭐 사겠어요? 당연히 애플 산다고 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전 세계에서 베트남이고 뭐고 물어보면은 삼성보다는 애플 살 거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애플은 또, 그럼 딴거 합시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좀 있고. 하여튼 뭐 몰라. 있어. 하여튼 그런 것들. 미장 살래, 국장 살래 그러면 지금 다 국장에 물려가지고 손실 본 사람들 다 미장 산다 그럴 거라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팔아놓고 다 팔고 나서 팔았다고 하면서 박살을 낸 다음에 다시 줍줍하잖아요. 완전 그럼 얼마야? 완전 해피, 럭키비키잖아 완전히. 3월, 4월 달에 팔았다 그랬나? 4, 5, 6월 달에 팔았다 그랬나요? 요때 팔았다는 거잖아. 요때 팔지. 이거 뭐 떨어져봤자 평단 안 오겠네요, 그죠? 국장에 돈이 더안 돌겠네요. 돈이 좀 많이 줄겠죠?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한 8조 요 정도, 13조 요 정도 되겠죠? 오늘 거래대금 보니까 역대급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25조 터졌어요, 25조. 25조 터진 장대 음봉. 이뭘 말하는지 알겠죠? 25조 터진 장대 음봉. 어렵네요, 여러분들. 세력주 사고, 작전주 사고, 뭐 테마주 사고, 뭐 리딩했던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냈겠죠? 아니, 이런 장대 음봉이 코스피 코스닥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로 가봅시다. 여기 나왔죠? 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음봉이었던 때랑 똑같네, 마이너스 9%. 야, 오늘 청산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요 구간에서 펌핑이 너무 많았어. 요 구간에서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을 때 펌핑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산업주, 조선주, 방산주, 뭐뭐뭐 뭐뭐 원전주 뭐 이러면서 펌핑 엄청 많았고 또 이상한 전문가들이 매크로 안 보고 나서 그런 섹터들만 보고 매수 추천 엄청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 올라갔을 때 포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신용매매 산 사람 엄청 많아요. 신용매매가 여기 버티고 여기 버티고 여기까지 버텼는데 여기서부터 못 버티죠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일차까지 못 버틴다고 얘기했죠? 1일차, 2일차, 3일차 반대매매. 그죠? 진짜? 16만 5천짜리 떴다고? 아 근데 옵션 한번 해보고 사고 싶긴 하더라. 뭐야 이게 지금. 그냥 여기서부터 10배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10배네. 360, 지난주 금요일날 풋 하나 사놔야지 이랬던 사람들 10배네. 몇 프로인지 나오지도 않아. 나오네. 와, 근데 이렇게 외과 사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넷가 요 정도에선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 인더머니에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아웃 오브 머니 여기서 샀던 애들, OTM에서 샀던 애들, 얘들은 사실상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없는 돈으로 그냥 한번 사보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이 정도까지도 진짜 거의 아웃 오브 맨인데, 코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아예 거의 이제 없는 쪽인데, 어쨌거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봐, 콜옵션 내가 샀던 사람들 단숨에 외가로 변하면서 이거 80% 손실. 제가 여러분들 실전방에서 왜 옵션이나 이런 걸 안 하는지 아시겠죠? 레버리지 관리도 제가 잘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좀 함정이 있는 게, 사실 풋옵션 하는 사람들 거의 도박꾼이에요. 진짜 미친 도박꾼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마무리 지었잖아. 그럼 금요일 종가로 사실상 이거 아래에다가 몇백만 원 박은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은 부자 아니면 기관이거나 아니면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근데 도라이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보면은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게 지금 여기야. 310, 16,000. 세상에나. 세상에나. 주식 후견인은 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를 합시다, 여러분들.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게 무슨 일이야. 저 말이 되나, 지금 저게. 부동산 시장은 반등 나오고 있던데, 그거 제가 항상 이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은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솔직해져 봐요. 부동산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은 일반 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중입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 중이라는 거 갖다가 명확하게 이거는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폐업이 나오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은 왜 그러냐? 이거는 사치제예요, 사치제. 건설 경기, 뭐 우리나라 국내 경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명품 백처럼 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특정 부동산, 특히나 뭐 잠실, 반포 이런 데에 있는 천세대 중에 한두 개 거래되는 거, 이걸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설 쪽 섹터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돈이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팀F 사태 때문에 경매는 이제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마이너스 9% 이거 부동산 충분히 나옵니다. 지방은 사망이지. 지방 사망이에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부동산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굳이 이거를 갖다가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식 저점 매수 살려는 것처럼 부동산도 한번 온다. 그때 저점 매수해라. 경매 굳이 안 하셔도 돼. 경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부동산 시장 1, 2년 안에 데미지 옵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미국 코인으로 한다던데요. 왜 떨어지죠? 주식이 폭락하면 코인은 반대로 간다던데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비트코인을 미국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 화폐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랑 코인이랑 공중화를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모순이에요. 첫 번째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연준이 무제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한정된 수량에서 단간기에 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두 개가. 1번, 2번이 모순이다. 이건 트럼프가 그냥 막 떠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 얘기를 했는지, 저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한 건데, 불가능해요. 코인으로, 그러니까 미국 코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겠지. 달러는 미국 코인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력을 갖느냐 아니면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거 차이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의 통제력 가지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